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여러 안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될 거예요. 근데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지금 이준석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.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등 중요한 사안들 중에서도 이준석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거 이거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너무 어떤 의도가 유심이다. 있을까요? 아, 이준석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고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있어요. 무슨 자유주의자 뭐 그거 아니 아니에요? 세대남 선별로 이대남이잖아요. 이대남도 등 많이 돌렸는데. 그래도 이대남의 지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할거 아니에요. 자기는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반페미니스트고. 근데 최상병은 어디에 속하나요? 노래라는 이대남에 속하잖아요. 이대남에. 그러니까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노하고 앞장서야만 그 이대남들에게 지지를 계속 호소할 수가 있지 그 않겠습니까? 세대 어떻게 보면은 더 확장할 수도 있겠네요. 자기를 뽑지 않았지만 그렇죠. 최상병 문제를 다룸으로써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최상병에 대한 어떤 개인적 동일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당한 거로 치면 자기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내가 윤석열 키워줬는데 뭐 윤석열에서 쫓겨나고 낭인처럼 나를 완전히 쫓아내고 내가 얼마나 서러운 시절을 겪었는지 몰라. 그래서 당선 소감 일성도 윤석열 욕하는 거였어요. 이준석이. 그러니까 최상병 하면 또 윤석열에게 죽은 박정훈 대령에게 많이 공감을 했었죠, 그때. 박정훈. 울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자기랑 동일시할 수도 있어요. 나랑 똑같아. 나도 저렇게 충성했는데 당했어.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자꾸 질질 짜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뭐 열심히 하라 하세요. 뭐 이러면 뭐 반가운 소식이죠. 저는 이준석이 그래도 윤석열과 싸운 데 있어서만큼 잘 싸울 거라고 믿습니다. 나중에 이준석이 대권 주자로 나갈 수가 있다. 보수 진영에. 그렇게 안 됩니다.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. 있죠.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? 그릇이 안 돼요.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. 한동훈도 내가 그릇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. 옛날부터. 잘렸는데. 네, 옛날부터 그랬어요. 초창기부터. 윤석열 등장하고 한동훈 좀뜰 때부터 나는 그릇이 안 된다 그랬고. 한동훈 요만하면 이준석 하나는 좋죠. 이준석 조금 더 크죠? 조금요. 한동훈보다 조금 더 크죠? 한동훈이 요만하면 이준석은 2mm 더 커, 이준석은. 아, 2mm가 이해할 수 없구나.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. 왜 막 띄워주니까. 괜찮아 보였다. 그 당시에는 윤석열보다 나은 것 같은. 아니다, 그릇이 너무 작다. 지금 증명됐죠? 그릇 작은 거. 이준석도 그릇이 작아요. 크게 성장해서 대권주자까지 될 만한 인물은 못 돼요. 너무 작은 거에 팍 꽂히고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리고 판을 벌린 것도 작아. 물론 한동훈보다는 나은데, 뭐 한동훈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너무 한동훈보다 낫다는 것이 칭찬이냐 아니냐 비교가 안 돼요.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지고 한동훈보다 못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 이준석이가 그보다 낫지만 자기가 만약에 대권주자까지 꿈을 꾼다면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. 이대남 식으로 남녀를 다 아우러야지. 그리고 늙은이 치면 안 되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세게 폭을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언사 같은 거 많이 쓰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처신을 좀 더 멀리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동훈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영 수준 미개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. 전 국민을 아우르기에는 그렇죠. 대권주자로서의 그릇은 없다. 이런 이후에 확장될 가능성은 없어요? 없어요. 자기가 본인이 뜻이 없어요? 뜻도 없고 그만 그릇이 안 돼. 그릇이 안 돼. 그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혹시 이준석이 보수 진영에 떠오르는 대권주자가 워낙 없으니까 그쪽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. 네네. 고맙습니다.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.